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트로서워즈 시상식. 하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그래도 영탁이 받은 라이징 스타상은 참으로 의미 있는 상이었습니다. 라이징 스타상은 국내 방송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108명의 현역 PD들이 투표로 뽑은 상으로 각종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탁의 스타성을 인정한 상으로 이 상을 받은 영탁은 앞으로 PD들의 스타의 능력을 인정해서 러브콜하는 횟수가 많아질 듯 합니다. 방송을 잘 아는 시상식 MC 김성주도 라이징 스타상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제작자들이 인정해주면 방송을 오래 할수 있다. 탐나는 상, 이라며 자신도 받아보고 싶은 상이라고 내비추었습니다. 오늘은 트로픽 영탁 2천만 뷰 기념 사심 투표에 알아보겠습니다.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이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사심 투표는 막걸리 한잔 조회수가 2천만 회를 넘긴 것을 기념하기 위한 투표로 10월 5일 트로스타 투표 웹 서비스 트로픽 투업득에 따르면 영탁은 사심 투표에서 71만 7,490포인트를 획득해 103%를 달성했다며 이는 트로픽 역대 최고치였던 70만 포인트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트로픽 측은 70만 포인트가 투표의 목표치라며 100% 달성할 경우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 출구 옆 지하도로 나가는 방면에 1개월간 고정 광고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탁 팬들의 요청에 사심 투표를 오픈한 만큼 광고 문구와 사진, 디자인 등을 팬들이 모두 주최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투표 기간은 9월 23일부터 9월 30일 22시까지 투표했으며 2천만 뷰를 돌파함에 따라서 광고를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촌역 1번 출구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